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부쩍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살이 찔랑말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체중 관리 중인 분들은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겨울 3kg 찌느냐 3kg 빠지느냐는 지금 11월 겨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있어요. 나는 겨울만 되면 살이 찐다, 여유가 왔다 하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오늘의 탈 다이어트 팁, 이것 세 가지만 챙기면 겨울에도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인터넷에 잠깐만 검색하면 우리가 겨울에 특히 살찌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겨울엔 해가 짧아지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해 기분 저하, 식욕 증가를 만들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먹게 되고 식욕이 그냥 증가해서 더 먹게 되는 거죠. 많이 먹으면 몸은 더 무거워지고 더 늘어지면 세로토닌 분비는 더 안 되고 더 식욕 증가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 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겨울엔 더 먹고 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일단 여기까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인을 찾았으면 살 빼기 어렵기로 유명한 겨울에도 체중 감량하기 쉬운 남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의 공통된 전략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살쪘다고 새로운 다이어트를 계획하면 무너지기 쉬워요. 더 쉽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다이어트인데 더 빼기 어려운 겨울에 성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제가 예전 탈 다이어트 팁 영상에서 부쩍 살이 쪘다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이 찐 이유를 찾아 그 환경을 바꿔버리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살이 찌는 핵심 원인은 햇빛 감소, 세로토닌 감소, 체온 감소, 활력 감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감소된 것들을 해결하면 되죠. 오늘의 전략 세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내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해 추위에 천천히 적응해가기. 특히 겨울에 집을 되게 따뜻하게 해두시는 분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너무 높지 않은 실내 온도를 유지해서 내 몸이 그 추위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겨울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예요. 나는 도저히 이 온도로는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씩만 높여서 지내다가 적응된다 싶으면 낮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고 지내면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심해 신체 적응력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추운 온도로 인해 몸이 받는 타격이 더 높아지고 신체 컨디션 저하는 몽땅 식욕 증가로 갑니다. 우리에겐 보통 겨울에 살이 더 많이 찌는 분들이 추위에 약하고 면역력도 약한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겨울에도 쌩쌩하게 야외 활동하고 잘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체중 차이도 크지 않고 면역력도 되게 높습니다. 한겨울 돼서 갑자기 실내 온도 낮추면 우리 몸이 또 힘드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실내 온도를 조금은 찬기가 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온도와 함께 습도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40에서 60 정도가 좋은데 40보다 더 낮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60보다 더 높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면 열을 가둬서 오래 잘 간직해준다고 하니 온도와 함께 습도도 꼭 같이 챙겨주세요. 특히 자는 방, 안방이요. 왜냐면 어떻게 잤느냐는 다음날 컨디션 전체에 영향을 엄청 많이 주니까요. 근데 온도는 그나마 알 수 있는데 습도를 어떻게 체크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쿠팡에 온도계, 습도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온도, 습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요런 조그만한 기온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입해서 저는 안방과 거실에 벽에 붙여두었는데 틈틈이 보고 확인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안방에 이걸 붙여두고 자기 전에 습기가 좀 부족하네 싶으면은 가습기를 좀 미리 틀어주고 온도가 지금 너무 따뜻하네 싶으면 일부러 난방을 낮춰주거나 창문을 잠깐 열어 환기를 시켜줍니다. 여러분도 꼭 챙겨보세요. 두 번째, 하루 중 언제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차가 정말 다양해서 제가 이때가 최고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겨울에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아침에는 추운 환경에 대비해 내 체온을 미리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하루 20분 정도의 아침 근력 운동으로 내 몸에 활력을 넣어주고 외출하면 컨디션이 정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는 햇빛 부족으로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우울하고 식욕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아침에 운동하면 햇빛 없이
역시도 우리 세로토닌을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아시죠?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달의 루틴이라고 하루에 20분씩 할 수 있는 운동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녁, 우리가 추위 속에 있다 보면 몸을 더 웅크리고 근육도 더 수축하고 굳기 마련이에요. 다른 계절보다 근육이 더 굳기 쉬우니 하루 일정이 끝난 후에 스트레칭 혹은 셀프 마사지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마사지 해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나 진짜 귀찮다 하는 날은 따뜻한 물에 오래 샤워하기도 충분히 좋고요. 반신욕 하면 더 좋고요. 제 채널에 폼롤러로 전신 마사지 할 수 있는 루틴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야외 활동하기. 우리가 춥다 보면 밖에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약속이 있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빨리빨리 어디 들어갈래 하고 실내로 들어가 버리죠. 우리가 빛을 규칙적으로 잘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혹은 내가 편한 요일마다 야외 활동이 주제인 스케줄을 정해두고 추위에 적응하면서 빛을 잘 받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등산, 산책, 야외 조깅, 로드샵, 쇼핑,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 하기 좀 어렵고 애매하다면 친구들과 함께 주말 야외 운동 팀을 만들어서 같이 재밌게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과 아침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탈 다이어트 팁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겨울에도 굴하지 않고 체중 관리 쉽게 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 온도 너무 높지 않게 20에서 22도, 습도 40에서 60 정도 유지하기. 두 번째, 아침엔 체온을 높여줄 수 있는 근력 운동 20분, 저녁엔 추위 속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챙겨주기.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잠깐이라도 야외 활동하기. 요 세 가지 전략 챙겨서 우리 지킴이 분들은 건강하고 가벼운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탈 다이어트 팁, 이 시간엔 22년 마지막 탈 다이어트 팁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날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하면 살 안 쪄요 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